강아지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것 같아 잠을 들 수가 없어 바로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우리 집 강아지 보다 해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걸 난 너무 두려워 보고 싶어 내 욕심이 너를 자꾸 채우면 난 어떡해 오늘이 멀어질까 두려워 보고 싶어 네가 너무 좋아 처음 봤을 때보다 해외에서는 말하고 싶은 걸 난 너무 설레여 보고 싶어 난 네가 너무 좋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해외에서서 걷고만 싶은 걸 그때 그 방금 손님들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네, 강아지라는 노래였는데요. 제목이 강아지라서 강아지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아지보다 네가 더 좋다는 그런 잔인한 노래죠. 이 노래는 3월 달에 발매되고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검색하시면 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도 오고 비 오는 날씨 비도 오고 밖에 차도 지나가서 너무 좋네요. 뭐할 말이 있죠? 아니요. 좀 뭔가 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공연인데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뭔가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차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곡 할 텐데 저희가 공연할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아니야. 그냥 괜찮았던 커버곡입니다. 네, 커버곡 했는데 비의 아이돌을 동현종 버전으로 할 건데요. 네,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살면서 둘이 영원 함께 가기로 했다면 아시는 곡이신가요? 혹시 비 아이들 비도 오니까 비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한번 들춰왔고 네. 다들 아는 곳이 곡이어서 그런지 반응 좋네요. 그 새로운 손님들이 모이셔서 네. 저희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희는 어쿠스틱 구성 듀오 동현종이라고 합니다. 동현종은요, 보컬리스트 동현과 기타리스트 현종으로 구성되는 듀오이고요. 대한민국의 아주 흔한 20대 중반 남자 둘이서 만든 아주 평범한 듀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동현이고요. 이거 현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음원을 내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정식 공연은 이제 이 공연이 세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이 뭐죠? 일단 저희 곡 모르실 테니까 커버곡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아티스트 비틀즈의 I Will을 하겠습니다. 무서워 I love you 그 몸을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곡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다들 뭐 감기 조심하세요. 비키 조심하시고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진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맞아? 몰라? 아, 그래서, 네. 다들 빨래하시기 되게 힘드실 텐데, 건조 냄새나잖아요. 장마철에 빨래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또 멤버들 보고 앞으로의 모습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랑 페이스북 다 있으니까 한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저희가 다 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동인종을 치시면 저희 계정이 나오는데요. 팔로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팔로우.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핸드폰. 이걸 팔로우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 일단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하셨네요. 그럼 공연 끝날 때쯤에 한 명 정도 늘어있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음 곡은요, 네, 제가 또 송윤종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제 개인 앨범을 냈어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네가 아니면이라는 노래를, 네, 송윤종이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송윤종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건 네가 아니면 I don't want.
가사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잔인한 노래죠. 네가 아니면 안 돼서 망가져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송현종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공연이고 그리고 비러스의 사운드는 첫 번째 공연입니다. 비러스의 사운드는 정말 홍대의 그 명소죠. 커피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또 보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월드컵 월드컵 얘기 안 하죠? 월드컵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월드컵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게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곡이 안 끝났죠. 아니다. 한번 하자. 네, 원래 샌리스트에 없었던 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만 봄이라는 노래인데요. 봄? 약간 봄을 조격해서 쓴 노래인데 지금 여름 됐잖아요. 하지만 저희 동요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앨범 발매된 노래는 다 갖고 가려고요. 그래서 너만 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히 떠들지 않으면
봄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네, 이 곡의 가사는 약간 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봄에 벚꽃놀이를 간 거죠. 하지만 이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이 사람이 내 눈에 예뻐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하지만 운명의 신에 약속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모습을 경험담이신가요? 아, 네, 아, 좋은 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는 모든 노래는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네.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한참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이 오순. 다음 들으실 곡은 오순이라는 노래인데요. 약간 인간은 가장 이기적이면서 모순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좋게 대한다던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애도 틱틱대는 약간 그런 인간의 모순인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아지는 그냥 좋아하면은 고양이처럼 츤데레인 동물도 있겠지만 동물들은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하지만 인간은 가장 모순된 동물이라 생각해서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그 본성을 아름다운 노래로 풀어보았습니다. 너무 그럴듯하게 말했나? 저희 이 곡은 아직 이발매 곡이고 아직 이발매 곡이고 처음 공연에서 처음 만든 곡 공연에서 처음 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 곡은 네이버 뮤지션 리그에서 동요동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라서 숨을 쉬어줘야 돼. 아, 그렇지? 우아한 당신의
거야. 그 눈은
감사합니다. 상현이 목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